이놈이 절당에 불을 확 쏴질러 버릴까? 그래, 스님. 관세음 보살. 봤습니다. 무리를 지어더니 불공을 들이고 산 아래로 내려갔지요. 몇 놈이라대? 산 아래 어디쯤이야? 50명 정도였고 뒤로 돌아가면 산 아래로 통하는 길이 있습니다. 혹시 이 계집을 봤나? 나무 관세음 보살. 저희는 본래 여인보기를 돌같이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돌 봤어 못 봤어? 들어오는 것은 봤습니다만 그 후로는 제가 눈길을 거두었습니다. 어이 꼬마 승려 성불하셔? 구천을 알매상이로다. 말발굽이 사방으로 흩어졌어. 이쪽으로 하나가 뛰었고 저쪽으로 둘. 그쪽엔 여기도 두 마리가 뛴 것 같은데. 아씨 먹지도 못할 짓에 절만 죽어라고 했네. 우리가 놈들 급판에 놀아놨어. 언니 이제 어쩔 거요? 놓쳤어. 아니 그럼 이게 놓친 거지 잡은 거요? 처음부터 뭔가를 놓치고 있었어. 그 놈들은 군인이야. 그래서 병법을 쓰지. 주장군, 그때 주막에서 그놈 놓쳤을 때 그놈이 썼던 병법이 뭐지? 뭐지? 나무를 흔들고 그 아래 다시 숨는다. 어지럽게 모였다. 일시에 흩어지는 게 다 허상이라면은 진짜는 그 속에 있다. 감하다. 가마 봤어 못 봤어? 가마? 어 봤는데. 어디서 봤어? 저 아래 커다란 문 있는 데서. 어 또 어디가 오라버니? 걸어가자. 야! 바닥이 차다. 한참 전에 떴어. 완전히 당했군. 아씨, 어쩐지 너무 쉽더라니. 아, 호랑이도 도망갈 때는 집 반대 방향으로 뛰어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종일 발자국이나 따라다니시니. 주막이나 찾아서 어안이나 하지. 그럽시다.
종일 미친년 널뛰듯 했더니 서 있을 힘도 없네. 아, 배고프다. 밥 안 먹어? 여기쯤에서 말을 버려야겠습니다. 흔적은 다 흩어놓았느냐? 예. 누가 추격을 하든 운주사부터는 길을 잃을 것입니다. 더구나 여기까지 찾아온다면 더 오리무중이겠지요. 네가 고생했겠구나. 강으로 내려가 흔적을 지우고 합류하겠습니다. 자,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하거라. 예, 이따 뵙겠습니다. 가자. 마마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아니다. 가자. 청나라와 조선이 군신의 의를 맺은 지 언 10년이 지났건만 지금 조선의 모습을 보면 신하의 나라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요. 저희들의 충정이야 의심할 바 없는데 무슨 일로 그러십니까? 끌려들어 엄청난 양의 물소불을 사들였더군. 전자께서는 그 용처에 대해 궁금해하시오만. 물소불은 가루를 내어 우왕청심원에 사용되는데 황소불이 들어간 것보다 그 약효가 월등해 많이들 찾는다고 합니다. 네, 비록 사신으로 왔으나 전장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이요. 조선의 각궁에 물소불이 사용된다는 것을 모를 것이라 생각하오. 심려심하십시오, 대장군. 조선의 활은 대청제국을 향하지 않습니다. 그건 두고 볼 일이죠. 따로 꺼낼 말이지만 주상께 미리 언지를 주시오. 말씀하시지요. 소영과 나는 아주 깊은 우정을 나눈 사이요. 그의 아들은 나의 아들이나 다름이 없어. 제주에 유배되었다가 다 죽고 셋째만 살아남았다 들었어. 주상께서 허락을 하신다면 그 애를 내가 키우고 싶소. 그리 잘하면 되겠습니까? 사사로 있는 의형제 아들을 거두려는 것이고 공적으로는 양국의 우위를 돈독하게 하려는 것이니 본국으로 돌아갈 때 데려갈 것이라고 전하시오. 알겠습니다. 원소를 사면시키자는 말 아닙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뜻대로 하시게 두셔야지. 원소를 구하시겠다. 참으로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실 게요. 송장군. 선배님. 고생했네. 이에까지 오느라. 죄송합니다. 스승님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원손만 마신가? 예. 안으로 드셔서 예를 갖추시죠. 그래야지. 안으로 메셔주시게. 예. 손님이 더 오실 겁니다. 알겠네. 자네는 일단 들어가서 환복하시게. 어여 들어가 잘하니까. 언년이 찾으면 어쩔 텐가. 어쩌기는. 그냥 법대로 해야지. 정말 송태하와 혼인을 올린 것이 맞는가? 종놈들 말을 어떻게 믿어. 다 저 살겠다고 이 말 저 말 붙여다 쓰는 놈들인데. 혼례를 올리고 잘 살고 있으면 어쩔 텐가. 잘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게 됐는데